굿모닝, 안녕하세요. 오늘은 6월 7일 월요일 아침입니다. 불타는 여명이 밝아오는 월요일 아침이네요. 와, 하늘이 아주 불타고 있습니다. 저 사방팔방이 붉게 물들고 있습니다. 멋있는 일주일이 시작될 것 같습니다. 오늘이 절기상으로 음력 입동이랍니다. 이제 겨울이 본격적으로 시작하는 입동 날씨. 오늘의 일출은 어떨까요? 하루도 똑같은 일출이 없습니다. 매일매일 다른 모습으로 태양은 우리한테 선물을 줍니다. 오늘은 월요일 아침 멋있는 출발하시라고 저렇게 불타는 여명이 보이고 있습니다. 이제 조금의 일출을 감상해 보시겠습니다. 여기는 강원도 삼척 원도 허니연구소 허니알매입니다. 조금 전보다 붉은 여명이 점점 짙어지면서 이제 노란색으로 변하려고 그러네요. 네. 아침이 불타는 붉은색이 될 때가 가끔 있습니다. 오늘도 구름이 쫙 깔려 있으면서 일출이 멋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월요일 아침입니다. 점점 핑크색이 사라지고 있습니다. 이제 일출을 준비하는 것 같습니다. 근데 동녘 하늘에 구름이 쫙 껴있네요. 어떻게 될지 한번 기다려 보겠습니다. 오늘 월요일 아침 일출을 핑크 여명과 핑크 일출을 보여줄 것 같습니다. 점점 동녘 하늘에 해가 뜨려고 아주 빛이 변하고 있네요. 시간이 한참 걸립니다. 오늘은 어떤 모양으로 애님이 뜰까요? 오늘 월요일 아침 일출 한번 기다려보겠습니다. 해가 떠오릅니다. 아우, 찬란한 태양이 아침에 핑크 여명서부터 시작해서 황금 일출로 변해서 애님이 떠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서서히 건물 위로 태양이 떠오를 것 같습니다. 멋있는 순간입니다. 저는 이 일출 순간을 이렇게 촬영을 한지 1년이 지났습니다. 작년 9월 27일부터 시작해서 올 9월 27일 1주년 하고 205회 아침 새벽 일출을 계속 찍어서 동영상 찍어서 일요일에서 금요일까지는 동영상 찍어서 아침 인사를 드리고요. 매주 토요일 1회 실방을 합니다. 토요일 날 6시 30분은 실방으로 합니다. 토요일 날또 한번 기대해 보세요. 매일 일출을 보고 싶으면 삼척 허니연구소 허니알매가 동영상 올리는 것을 보러 오시면 됩니다. 프레임에 태양이 갇혔습니다. 드디어 태양이 남간에서 올라왔네요. 아침에 떠오르는 태양의 속도는 아주 빨라요. 네, 쑥쑥 올라옵니다. 동해바다에서 일출을 찍다 보면 그 올라오는 속도가 아주 빨라요. 그래서 일출은 찍기가 아주 신이 나고 경쾌하고 희망이 있고 꿈이 있고 도전이 있는 아침 일출 저는 참 좋아합니다. 저 나이가 많아요. 7학년 일반이지만 희망을 가지고 도전하는 일출 방송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허니연구소 많이 찾아와 주세요. 그리고 저는 자연을 사랑합니다.
시골에 있다 보니까 봄, 여름, 가을, 겨울 4개의 많은 자연 변화를 꽃과 나무와 들과 산과 모든 걸 제가 찍어서 올립니다. 여러분들에게 희망을 주는 채널이 되고 싶습니다. 여기는 삼척 허니연구소 허니열매입니다. 오늘 월요일 희망찬 일출을 여러분들이 선물합니다. 드디어 해님이 건물을 제치고 위로 올라왔네요. 네, 둥근 태양이, 황금 태양이 오늘 월요일 아침 여러분들을 찬란하게 비치고 있습니다. 오늘 일주일 출발하는 월요일 아침 희망차고 기분 좋고 경쾌하게 출발하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내일 아침 또 일출 선물해 드리겠습니다. 네, 여기는 강원도 삼척 원더 네 허니연구소 허니열매입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여러분 사랑합니다. 네, 여러분 존경합니다. 고맙습니다. Thank you so much.